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복지 사업들이 의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준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선심성 공약이란 비판이 제기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지사의 공약인 도내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이 또다시 도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의 사전 내부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도의회의 질책은 여전했습니다. 한 학기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건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을 하신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 복지 문제가 지금 포퓰리즘으로 흘러가고 있고 인재 육성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해 장학금 형태로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바꿔서 진통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원 대상 선정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국가장학금 또 다른 개별장학금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나머지 얘기를 갖고 저희가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중복도 안 생기고요. 최근 대학 구조 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강원도립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강원도의 발표에도 도의회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의회를 말이야 완전히 뭘로 보고 지금 이런 그 언론 보도를 했는지 굉장히 좀 경로를 했었습니다. 어르신 건강카드와 장수 축하금 지원 사업도 중복 지원이란 지적이 잇따르면서 최근 공약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에 2만 원씩 주는 장수 수당은 1922년 이전 출생자로 제한해 대상자가 있을 때까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다수인 여당 도의원들의 야당 도지사 발목 잡기라는 의견과 선심성 공약 남발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도정 운영의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